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인연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죠. 두 사람은 성별도 사상도 다르지만 꽤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. 출신 배경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관심사까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. 정세영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8년 전인 2005년 처음 만났습니다. 중국 발전에 관심이 많던 박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어 하던 당시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와 환담을 나눈 이후 인연을 이어왔는데 그 바탕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먼저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이 비슷합니다. 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가 12.6 사태 이후 18년간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. 시 주석도 아버지 시중신 전 부총리가 1962년 문화대혁명으로 숙청된 이후 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. 또 서강대 전자공학도 출신인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ICT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 주석도 칭화대 화학공정과를 졸업하고 우주산업 등 과학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.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면도 비슷합니다. 시 주석은 상어와 곰발바닥을 같이 가질 수 없다며 공직자에게 청렴을 요구합니다. 박 대통령도 정부 행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. 화려한 유년 시절과 추락의 아픔, 그리고 다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두 정상은 다른 점보다 닮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. TV조선 정세영입니다.